안녕 겨울아. 떠나볼까 let me fly to my 시선이 낮추고 어디든 맞추 지금 나와 let me fly to my out of my place and now I'm feeling brand new every day 답답해 미치겠어 feel like it's just day one 누가 주식해 좀 돌려줘 지금 윈터 패키지 촬영에 왔습니다. 강원도에 와 있고요. 근처에 뭐가 없어. 너무 조용하고 호텔도 너무 괜찮고. 지금 나와 let me play the mind. Get out of my place and now I'm feeling brand new. 오늘 첫 촬영 호텔에서 진행을 하고 나른하게 촬영하는 걸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에 따뜻한 저희의 모습 잘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해 보이는 I'm living this lonely night. Better way, I just found a better way. It's sometimes you gotta know. I'm breaking this little ball. 가벼운 몸이 날아가 멀리. 선생님 파츠를 붙여왔는데 원래 입술에다 붙여갖고 약간 좀 힘들었는데. 떠나볼게 let me fly to my 시선을 낮추고 잘 나오는 것 같아. 이 방은 너무 작지 그래 나의 꿈을 담기에 침대 그 위도 작지 옛날에 내가 사랑하고 3주 됐을 때부터 일단 빼고 있어도 된다고 안 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실내에서는 빼고 저희 야외 나가서 크게 움직이시지 않아요. 음악도 안 쓰고 안 쓰고 돈을 안 쓰고 쓰는다고 몰라도 움직이 같다 움직이 보건인가? 진짜 자연광에서 그거 들어온 것 같아. 그렇지 좋아. 이 사이 이 기술자들 오. 아, 그래도, 알지, 우리가 보이네. 윈터패키지를 한번 찍은 적 있지만 뭔가 겨울 느낌 나면서 따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적이 많이 없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나는 언제 봤는데 신기해. 왜 이렇게 클까? 아 바다다. 아 바다다. 바다 아이가. 한몸이다 한몸이다. 아 생각보다 따뜻하네. 바다가 더 따뜻한데? 와 바다. 나 바다 너무 좋아해. 와 바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바다를 진짜 오랜만에 봐. 해녀를 봐봐. 자, 추운 겨울 바다의 쓸쓸함을 표현하세요, 여러분들. 쓸쓸함? 추운 겨울 바다의 쓸쓸함. 전문인데 제가 컨셉 딱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어떤 감정 표현하면 되냐? 바다 몇 분 바라보다가 딱 뛰어내릴 것 같은 딱 그 직전의 표정 그거 해주시면 돼요. 네. 뭐 이야기 편하지? 그래 뛰어내려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왜 뛰어내려야 돼? 그니까 그 이유도 몰라 눈에서.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네 가볼게요. 네 잠시만요.
그럼 덜 바다에 쓸쓸함 했어? 그 표현 안 나왔어요. 근데 왜 이러세요? 이제 얼굴이 너무 풀렸어. 진짜 웃겨. 세상이 멈춰서 아무런 예가 하나 없이 꿈은 기다림을 몰라서 눈치 없이 와버렸어. 자국이 지워진 거리 여기 난 맞춰있는 나 혼자 가는 시간이 미안해 말도 없이. 저는 겨울을 좋아해요. 그래서 겨울바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뻐요. 예, 참 예쁘지. 마음도 예뻐야 될 텐데. 이게 뭐 사람이가 한번 야, 내가 못 찍으면은 별로. 정하는 엇박자의 춤. 겨울이 오면 내 진짜 더 뜨거운 숨. 저는 눈이 바다에 떨어지는 게. 저는 옛날에 한번 그 장면을 되게 많이 봤었었는데 요즘에는 눈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더욱 바다에 내리는 눈을 한번 보고 싶어요. 겨울바다의 추억 있죠? 때는 2000 2015년인가요? 핀란드에서 정말 추운 바다 그 앞에서 저희가 이제 멤버들끼리 게임하다가 이제 진상 입수하게 해가지고 저랑 슈가를 같이 손잡고 들어갔던 기억이. 차에서 너무 부었어요 지금. 그 나와 있어야 돼. 아. 모래모주 같은 거. 와, 물 진짜 맑다. 꽃게가 없네. 아. 그때 없을까요? 물고기 좋아하는데. 서운하네, 서운해. 어? 서운하다. 서운해, 진짜. 서운해. 아, 차워. 아! 되겠냐? 되겠어? 껍데기구나. 제가 온다니까 이제 다 도망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정말 서운하고, 진짜 그러면 안 된다, 나한테. 나 겨우 사람인가 봐. 몹시 아프네 세상이란 놈이 지갑기. 덕분에 눌러보는 먼지 쌓인 배갑기. 넘어진 채 청하는 엇박자의 춤. 겨울이 오면 내 진짜 더 뜨거운 숨. 끝이 보이지 않은 나 출구가 있긴 한가 발이 되지 않아. 오랜만에 바다를 갔다 왔어. 뭔가 빨리 준비하고 여기 오고 싶어. 옛날 친구들이랑 엄청 추운데 현대에서 그 불꽃 노래하고 그랬던 거. 보시면은 되게 이 아름다운 바다와 이 뭐랄까 좀 이렇게 되게 예술 같은 돌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게 또 저희가 쓸쓸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해봤고 저희 이 예술적인 돌과 또 예술적인 저희 얼굴들이 합쳐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 저도 궁금한데요. 오빠도 이거 완전 그거네. 하양해라 파트 1. 뭐야 슈가 괜찮아요 형? 조심해요. 와. 와. 와, 그거 약 6개월 만에 안 들어가더라. 사정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고요. 사진은 무덤까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세상이 다 변했죠.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아직 여태 안 변했네. 늘 하던 시작과 끝 안녕이란 말로 오늘과 내일을 또 함께 이어보자고. 멈춰 있지 마. 어둠에 숨지 마. 빛은 더 떠오르니까. 겨울바다. 이런 노래 없죠. 자, 이제 언제더라? 그 데뷔하고 나서 한 1, 2년 정도 됐을 때 해운대에 혼자 내려왔었던 적이 있어요. 겨울 해운대에. 여름에 어렸을 때 나가봤는데 겨울에 가기 참 좋더라고요. 그게 사람 별로 없고 그게 뭔가 낭만적이고 그런. 그래서 또 가사 중에 이제 겨울바다라는 가사가 나오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바다는 겨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봄날 첫개장 찍을 때 주문진 거의 겨울바다 가올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김종구만. 야, 맨날 너 그걸랑 일곱 명이 완성이 됐구만 형. 너 팜플렛이랑 찍었었는데 용기야. 그래. 얼마? 야, 여기 바닷물 안 짜. 먹어봐. 너 원하면 물 맑은 거 봐봐. 안 짜 여기는. 여러분, 물이 진짜 맑긴 하다. 여기 강물이라서 그래. 여기 바다 아니야. 뭐야? 더 줄게. 뭐야? 도깨비야, 도깨비. 삐, 삐. 야, 도깨비다, 도깨비. 삐, 삐. 근데 문제는 남녀 주인공을 같이 하고 있어 동시에. 저희가 이제 야외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밥 먹고 그다음에 우리 게임하고 원래 하던 것들 있잖아요. 일기 쓰고. 그래서 아, 그 윈터 패키지의 뭐 묘미죠. 묘미죠. 그게 이제 저희들의 오리지널이고 문화. 짜릿하죠. 여러분 그리고 오랜만에 슈가 형이 같이 찍고 있어요. 여러분. 아, 형. 네. 자, 첫 센터로 기나리입니다. 센터로. 자. 아직 끝이 아니죠. 네. 아, 좀 봤네. 방탄소년단은 계속해서 스케줄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냥 강원도의 팀은 방탄형. 아, 강원도 네. 방탄. 강원도 방탄! 오, 냄새. 네? 밥 먹는다.